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의 역사. We must know. We will know.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알 것이다.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물리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꼽습니다. 이 둘의 매력은 무엇보다 우리의 상식적 세계관을 가차없이 무너뜨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뉴턴 역학도 물론 아름답고 위대하지만 우리의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뉴턴 역학의 매력은 기계현보다는 그 깔끔함에 있는 거죠. 몇 가지 공식만으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주 멋지게 설명하니까요. 상대론과 양자론은 이러한 아름답고 평온했던 뉴턴 역학의 세계관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둘 다 마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기술하는 법칙이 이상하지 않다면 우리의 세상은 당장 무너질 것이다. 이상한 것이 곧 정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괴상한 세상을 대표하는 유명한 아이콘들도 많습니다. 상대론에 쌍둥이 역설이 있다면 양자론에는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상대론에 4차원 시공간과 중력파가 있다면 양자론에는 파동함수의 붕괴와 양자 얽힘이 있습니다. 또 거시적 상대론과 미시적 양자론이 만나는 경계에는 그 유명한 블랙홀과 빅뱅이 있습니다. 어둠의 존재들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도 주변을 맴돌고 있네요. 이 모든 것이 과거에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최근 중력파가 관측되고 블랙홀의 실제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면서 이제는 일반인들조차 이 모든 것을 그저 천재들의 지적 유희로만 치부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놀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존재들을 실제로 확인하기도 전에 정교하고 강력한 과학 이론으로 미리 그 존재를 예상했다는 겁니다. 중력파와 블랙홀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머지않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그 정체를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과학적 사유의 무지막지한 힘인 거죠. 이러한 이상한 나라를 탐험하는 긴 여정의 출발점은 역시 상대성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에 비해서는 그나마 쉽고 역사적으로도 앞선 이론이니까요. 상대론 중에서는 당연히 특수상대론에서 출발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일반 상대론을 수학적으로 정립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던지 일반 상대론에 비하면 특수상대론은 애들 장난이라고까지 얘기했다니까요. 우리는 가볍게 애들 장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무보다는 먼저 숲을 본다는 마음으로 특수상대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레이와 뉴턴이 구축한 고전역학의 세계가 서서히 흔들리고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으로 새롭게 재건되는 제법 긴 여정입니다. 광속에 가까운 시간여행이니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이야기의 출발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여기서 상대성 원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는 구별됩니다. 영어로도 상대성 원리는 Principle of Relativity, 상대성 이론은 Theory of Relativity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출발이 상대성 원리라면 상대성 원리의 출발은 갈릴레이의 관성입니다. 관성이란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즉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는 그 상태를 계속 지속한다는 거죠. 여기서 갈릴레이의 독창성은 정지한 상태뿐 아니라 등속 직선 운동도 관성으로 이해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당시 지배적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에 따르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는 언젠가는 멈추고 따라서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계속 힘을 가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정지한 상태만이 자연스러운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도 맞습니다. 그 누구도 끝없이 구르는 공을 본 적은 없을 테니까요. 이러한 상식을 뒤엎은 것이 바로 갈릴레이의 관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갈릴레이에 따르면 정지한 상태뿐 아니라 등속 직선 운동도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오히려 운동을 멈추려면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 합니다. 마찰력과 같은 외부의 힘이 없다면 공은 끝없이 구른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힘이 필요했다면 갈릴레이에게는 운동 상태를 바꾸기 위해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처럼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개를 관성계라고 합니다.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개인 거죠. 그리고 상대성 원리란 이러한 관성계에서 모든 물리 법칙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정지에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흔들림이 전혀 없다면 내 기차가 움직이는지 건너편의 기차가 움직이는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정지에 있는지 또는 운동하고 있는지, 운동한다면 실제로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얘기니까요. 기차에서 공을 던진다면 공의 진짜 궤적은 어떻게 될까요? 기차 안 사람이 본 궤적일까요? 기차 밖 사람이 본 궤적일까요? 심지어 이를 지구 밖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공이 실제로 날아가는 진짜 궤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운동 상태를 알 수 있는 절대적 기준계가 없다는 의미에서 상대성인 거죠. 이제와 돌이켜보면 갈릴레이의 관성과 상대성이라는 개념부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어쩌면 필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성 원리란 관성계에서 모든 운동이 상대적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운동은 뭔가요? 속도로 표현됩니다. 속도란 또 뭔가요? 거리 나누기 시간입니다. 여기서 거리란 곧 공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속도란 시간과 공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에게 운동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곧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의미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딱 하나의 가정만을 더했을 뿐입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관성에서 특수상대성에 이르는데 거의 300년 가까이 걸린 것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과학혁명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역사 속으로 보다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이브!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32년 두 가지 주요 세계관에 관한 대화라는 책에서 상대성 원리를 설명합니다. 당시 가장 핫했던 천동설과 지동설 논쟁에서 상대성 원리야말로 지동설을 옹호하기 위한 훌륭한 출발점이었던 거죠. 갈릴레이는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라는 주장으로 포문을 엽니다.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대신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갈릴레이는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편이 여러 현상을 더 잘 설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천동설 주의자들도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동설을 반박하기 위해 제시한 핵심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면 물체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때 왜 뒤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아래로 떨어질까? 이러한 공격에 대해 갈릴레이는 이렇게 응수합니다. 돌이 똑바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동시에 다른 운동을 하는 게 불가능할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운동은 우리가 하지 않는 운동뿐이다. 과학사의 길이 남을 명언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공을 앞으로 던질 때 우리는 기차의 운동은 관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기차와 함께 운동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공의 운동뿐입니다. 공의 운동은 우리가 하지 않는 운동이니까요. 하지만 이를 밖에서 보면 공의 운동에 기차의 운동이 실립니다. 외부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는 운동도 포함해야 하니까요. 즉 밖에서 보면 공의 운동은 공의 운동 더하기 기차의 운동으로 기술되고 이는 다름 아닌 갈릴레이의 속도 덧셈 공식입니다. 지구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구와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 지구의 운동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돌을 떨어뜨리면 돌의 운동만 관찰됩니다. 따라서 돌은 우리 발 앞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지구 밖에서 보면 돌은 똑바로 떨어지면서 동시에 지구가 하는 운동이 더해집니다. 이런 포물선을 그리는군요. 우리는 이제 지구뿐 아니라 태양계도 우리 은하 중심을 돌고 있고 우리 은하 자체도 다른 은하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물체 운동을 서술할 때 우리는 지구의 운동, 태양계의 운동, 우리 은하의 운동 등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운동을 모조리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직 물체의 운동만을 관찰하고 기술하면 되는 거죠. 이처럼 상대성 원리는 엄청나게 복잡할 수도 있었을 세상을 지극히 간결하게 보여주는 소중한 우주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이의 말은 곱씹을수록 위대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운동은 우리가 하지 않는 운동뿐이다.
이러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와 운동 법칙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과학자가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1687년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너무나 유명한 두 가지 공식을 제안합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여기서 요건 운동 법칙, 이건 중력 법칙입니다. 이러한 뉴턴의 역학 체계는 갈릴레이 변환에 대해 불변입니다. 갈릴레이 변환식에 넣어도 공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뉴턴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물체 운동은 그 공간이 정지해 있건 또는 균일한 속도로 움직이건 항상 동일하다. 뉴턴 버전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러한 뉴턴 역학은 과학계의 엄청난 환호와 지지를 받으며 아인슈타인이 등장할 때까지 무려 200년 넘게 불변의 진리로 군림합니다. 뉴턴 역학의 최초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1865년 전자기 이론을 발표한 직후입니다. 맥스웰은 선배 과학자인 패러데이가 밝힌 전기와 자기의 이론,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장이나 자기장 같은 장의 개념을 발전시켜 최초의 체계적인 장론이라 할 수 있는 맥스웰 방정식을 제안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전기와 자기, 그리고 빛에 관한 거의 모든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갈릴레이 변환식에 넣었더니 그 형태가 달라졌던 거죠. 이것은 움직이는 개에서 전자기 현상을 관찰하면 정지한 개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KTX를 탔더니 갑자기 휴대폰이 불통이 되고 비행기에서 노트북이 고장난다는 얘기입니다. 휴대폰과 노트북의 작동 원리도 대표적인 전자기 현상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움직이는지 정지해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갈릴레이와 뉴턴의 상대성 원리가 깨지고 절대 운동이 부활한다는 얘기인 거죠. 또한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결론 중 하나는 광속은 운동 상태와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의 광속이 하나의 상수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건 역시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지독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속도는 항상 상대적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니까요.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모든 속도는 개의 속도에 따라 더하고 뺄 수 있어야 하는데 광속은 개의 운동과 무관하게 불변이라는 얘기니까요. 맥스웰과 당시의 몇몇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와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 중 하나는 폐기해야 할 중대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결국 상대성 원리를 포기하고 맥스웰 방정식은 일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성 원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강력한 가설로 존재했던 에테르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테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공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생각되었던 물질입니다. 만일 이러한 에테르가 절대적 기준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상대성 원리는 무너집니다. 에테르를 기준으로 모든 물체의 절대 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에서 유도된 광속은 바로 이 정지한 에테르에 대한 절대 속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처럼 에테르에 대해 움직이는 개에서는 맥스웰 방정식을 보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 의해 상대성 원리는 폐기 직전까지 몰리고 에테르는 상상 속 존재에서 고지라도 확고한 실체로 발돋움할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1887년 마이컬슨과 몰리는 에테르 가설을 실험으로 증명하고자 대단히 정교한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에테르 속을 움직이는 지구 때문에 광속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실험이었죠. 아이디어는 간단하면서도 기발했습니다. 만일 지구가 에테르 속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면 이는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서 배가 달리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호수가 에테르이고 배가 지구인 거죠. 이 상황에서 서로 직각인 두 방향으로 빛을 쏜 후 이 둘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관측합니다. 그러면 빛이 지구의 운동에 영향을 받아 그 속도 차이가 관찰될 거라는 아이디어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경우에도 빛의 속도는 불변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정밀한 측정을 반복해도 광속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려던 실험이 오히려 에테르를 확인사살하는 결과로 치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패한 실험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츠 제럴드와 로런츠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길이가 수축한다는 로런츠 피츠 제럴드 수축을 제안합니다. 에테르 속을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에테르의 압력 효과에 의해 그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죠. 이 모두가 마이컬슨 몰리 실험에서 광속이 불변으로 측정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고육지기였습니다. 광속을 불변으로 만들기 위해 거리를 줄인 셈이죠. 그리고 로런츠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갈릴레이 변환을 수정한 것이 바로 로런츠 변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것은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춘 임시 변통의 가설이라는 느낌이 짙었습니다. 바로 뒤를 이어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푸앵카레는 모든 관성계에서 맥스웰 방정식이 똑같은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으로부터 로런츠 변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문을 출간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이 갈릴레이 변환이 아니라 로런츠 변환에 대해 불변이라는 거죠. 푸앵카레는 당시 특수상대론에 가장 근접했던 과학자 중 한 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에테르의 존재를 측정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속도 따위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는 이를 상대 운동의 원리라고 불렀는데 이는 갈릴레이와 뉴턴의 상대성 원리를 원형 그대로 복원시킨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처럼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뜻하지 않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세계의 네로라 하는 과학자들이 고심하고 있을 때 스위스의 특허청 직원이었던 한 무명의 과학자가 호련히 등장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905년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에 관하여 이라는 역사적 논문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전기 동력학이 뭔지는 아시겠죠?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에 대해 무한한 신뢰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뉴턴 이후 가장 심원하고 풍성한 물리학의 성과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맥스웰 방정식으로 대변되는 전자기 이론은 여러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이론 자체도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물리학은 맥스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 정도면 닭살이네요. 맥스웰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끝없는 애정에는 우연히 한몫했을지도 모릅니다. 맥스웰이 암으로 사망한 1879년 그해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으니까요. 어쨌든 아인슈타인은 심정적으로도 맥스웰 방정식이 무너지길 절대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는 푸앵카레와 마찬가지로 맥스웰 방정식의 갈릴레이 변환을 적용하면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을 알았고 로런츠 변환이야말로 맥스웰 방정식을 불변으로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이라는 딱 두 가지 가정만으로 전혀 새로운 역학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상대성 원리와 맥스웰 방정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수정되어야 할 것은 뉴턴 역학 자체라는 거죠. 에테르와 같은 가상의 물질을 고집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로써 잠시 폐기되었던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는 복원되었고 에테르는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고 뉴턴 역학은 폐기까지는 아니라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은 그 원형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암시하는 광속 불변의 원리가 우주적 법칙으로까지 부상합니다. 우주의 섭리를 한 권의 책으로 비유한다면 아인슈타인은 맥스웰에 대한 최고의 헌사로 특수상대론 파트를 시작한 셈입니다. 그리고 로런츠 변환과 푸앵카레의 아이디어에 담긴 혁명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물리 법칙으로 다시 쓴 것이죠. 하지만 상대론의 확립에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독일의 수학자 민코프스키입니다. 한때 스위스의 대학에서 아인슈타인을 가르치기도 했던 수학자입니다. 민코프스키는 1908년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을 4차원 시공간의 기하학으로 확립합니다. 로런츠 변환이라는 괴상한 공식이 필요한 것은 고전 역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역학의 활동 무대인 시간과 공간이 너무도 이상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즉 우주의 역사는 3차원 공간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결합한 4차원 시공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4차원 시공 연속체이고 민코프스키 시공간입니다. 민코프스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간 그 자체, 그리고 시간 그 자체는 그저 그림자 속으로 사그라질 운명이다. 오직 그 둘의 결합체인 시공만이 독립적인 실체로 남을 것이다. 자, 지금까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에 이르는 짧지 않은 역사를 개관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대론의 역사를 통해 특수상대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로런츠 변환과 민코프스키 시공간의 이해가 필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소개할 예정입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전 영상 갈릴레이 변환에서 잠깐 소개한 시공도가 바로 민코프스키 시공간의 간소화 버전입니다. 4차원 시공간에서 YG 방향을 없앤 2차원 버전이죠. 앞으로도 계속 간소화 버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차원 버전을 이해하면 이를 4차원 버전으로 확장하는 건 계산만 조금 번거로울 뿐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핵심 키워드로 정리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레이 1632년 상대성 원리와 갈릴레이 변환. 뉴턴 1687년 뉴턴 역학. 맥스웰 1865년 전자기 이론. 마이컬슨과 몰리의 실험 1887년. 로런츠 1900년 로런츠 변환. 푸엔카레 1900년 상대 운동의 원리. 아인슈타인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 민코프스키 1908년 4차원 시공간 기하. 민코프스키 시공간. 아인슈타인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